자, 안녕. 오늘은 이 유닛 1이야. 그래서 우리가 명사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지금 처음이거든. 이 책이 처음 피면 우리가 이제 명사부터 쭉 한번 볼 거예요. 자, 명사라는 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 명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뭐 사람 이름이 해리인 것도 있고 고양이를 우리가 캣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뭐다? 명사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해리나 캣이나 하우스 같은 거. 근데 우리가 명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셀수 있는 게 있고 셀수 없는 게 있는데, 셀수 있는 거에서 하나일 때, 그죠? 명사가 한 개가 오면 우리가 뭐를 붙인다고? 명사 앞에다가 어나 아니면은 언을 쓴다라는 이야기야. 하나일 때는 그렇죠? 명사 앞에다가 뭐를 쓴다고? 어나 언을 써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이 몇개 있을 때한개 있을 때는 앞에 뭐를 쓴다고? 어나 언을 쓴다라는 건데, 그렇죠? 언제 어를 쓰고 언제 언을 쓰냐라면 여기 밑에 있죠? 자, 발음이 그죠? 철자가 아니라 뭐가? 발음이 아에이오우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 뭐를 쓴다고? 언을 써.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런 것들을 모음이라 불러요. 그죠? 모음. 그래서 아에이오우로 발음이 되지 않는 애들은 뭐 B나 C나 D 이런 애들은 뭐라 부르고? 자음이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뭐를 쓴다고? 언. 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 같은 경우는 비잖아. 이건 아에이오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에다가 도구도 그죠? 근데 오렌지 같은 경우는 오로 되니까 아에이오우잖아. 그러면 앞에다가 언을 붙인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다 요런 애들이 오니까 뭐를 쓴다고 앞에 언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야. 처음이니까 그죠? 문법이라는 걸 이제 처음 배우고, 그러니까 그래머가 문법인데 그런 걸 처음 배우니까 굉장히 조금 쉽고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다음에 계속 나오거든. 자, 그러면 명사가 한 개가 아니라 이번은 몇 개야? 여러 개. 여기는 공이 한 개였는데 여기는 공이 여러 개잖아. 그러면 명사 뒤에, 이번엔 앞에가 아니라 어디에? 뒤에다가 뭘 붙인다고요? S를 붙인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이 몇개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는 뭘 붙인다고? 뒤에다가 뭐를 붙여? S를 붙인다. 그래서 볼이 아니라 뭐가? 볼스. 오렌지에다가도 S. 도그에다가도 S. 그래서 우리말에는 뭐가? 들. 그렇죠? 우리가 나무라고 할 때는 tree잖아. 그래서 a tree잖아. 근데 나무 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tree에다 뭘 쓰는 거라고? S. 우리말의 들이 여기는 S랑 같다,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거 있는 거 그림까지 그리진 않아도 되지만 우리 공책에다가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여기 있는 것들, 그죠? 여기 지금 보여진 요런 것들을 공책에다가 한번 쭉 써요. 제목도 쓰고 그다음 이렇게 제목도 쓰고 그다음 1번, 2번 요런 것도 다 쓰고 3번 요런 거 이렇게 다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쓸수 있는 것들은 다 공책에다 써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나중에 시험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 넘어가서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이거 뭐라 부른다고? 오렌지잖아. 그죠? 오렌지잖아. 그럼 뭘로 시작해요? 오로 시작하잖아. 그죠? 발음이 오. 그러면 어 오렌지, 언 오렌지 중에서 뭐? 언 오렌지. 그죠? 발음이 오 아에 이오 우면 언을 붙여요. 근데 아 그런 게 아니면 어를 붙이면 되는 거. 자, 요거는 쉽게 할수 있으니까 내려가 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는 고양이 몇 마리 있어? 두 마리지. 그러면 명사 뒤에 S 있는 걸 골라야 되고. 그렇죠? 아닌 것들은 만약에 여기에 한 마리만 있었으면 뭐다? 어캣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남은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세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녀가, 여자애들이 여러 명이잖아. 그러면
걸이랑 걸스 중에서 뭐를 걸스지? 우리 이거 영어 쓸때뭐 알란가 모르겠지만 이거 이렇게 해줘. 걸. 그렇죠? 여기가 포인트, 여기가 포인트, 여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쓰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위로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알죠? 그죠? 영어 이거 쓰는 거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면 돼요. 조금씩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자, 나는 산대. 그죠? 나는 사요. 계속 나는 사고 나는 가죠. 해부는 가지다니까. 그러면 달걀 들을 산대. 그러면 여기에 달걀이잖아. 그래서 에 글을 쓰는 건데, 그죠? 쥐 이렇게 써요. 아니면은 뭐, 이, 이렇게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로 쓰면 돼요. 자, 근데 달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달걀들이잖아. 그럼 에그에다 뭘 붙이라고 뒤에다가? S를 붙인다. 한 개를 사면 뭐야? 한개 사면, on, 에그였겠지. 왜? 여기가 뭘로 시작하니까? 모음으로 시작, 아에 이오우로 시작하니까 어가 아니라 언을 쓰는 거고 여러 개가 오면 에그스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 한번 쭉 풀어보면 돼요. 자, 넘어가서 배열을 한번 해볼게.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는 산다 가방 한 개를. 그럼 우리가 나는 가방 한 개를 산다 이렇게 영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는 어떻게 나는 산다 가방 한 개를, 그죠? 그럼 여기도 나는 책들을 산다에서 나는 산다 책들을 항상 나 주어가 오고 사람 같은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명사. 우리가 오늘 배운 사람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이 있는 애들이 오는 거. 자 그러면 나는 있잖아. 그럼 여기서 뭘 쓰지? 나는 아이 사죠. 그러면 바이 다음에 뭐 가방 한 개니까 뭘 쓴다고? 어자어 A를 쓸 때는 무조건 여기를 뭐 해야 돼? 여기를 막아야 돼.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뭐랑 똑같아? U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어는 A를 이렇게 어떻게 붙여야 돼. 만약에 잘안 되면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렇게 그어놔도 돼요. 그렇게 쓰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잘못 다물겠으면. 자, 나머지 문제들도 조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리뷰도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에 뭐를 말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놓고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앞으로 나와가지고 시험을 보면 돼요. 선생님이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빈칸이 뚫려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시험 한번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공부해보고 선생님한테 오세요. 끝!